경북도청 신청사를 비롯해 이전 유관기관들이 잇따라 준공되면서 도청 신도시 일대가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전 기관 직원들의 견학과 관광객들의 발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우뚝 솟은 건무산 아래 팔짝 지붕의 신청사 본관과 도의회, 복지관과 공연장 등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지난 4월 준공검사를 마치고 현재 내부 인테리어 등 이전 준비만 남은 단계. 신도청이 모양새를 갖춰가면서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도청과 이전 공공기관 직원은 물론 개인과 단체들의 방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보니까 어마어마하죠. 진짜 안동다운 건물이 왔고 안동다운 도시가 되었다는 것을. 현재까지의 방문객만 총 1만 8천 명인데 90% 이상이 개인 방문객들입니다. 요즘은 1일 200명, 그리고 8일만 해서 약 6천 명의 관광객들이 왔습니다. 현대식 건물로 일관된 기존 공공기관 건물과는 달리 한국 정밀을 잘 살렸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하회마을과 예천 회룡포 등 인근 관광지를 들렀다오는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뭐 거의 뭐 직각, 정사각 이런 느낌인데 여기는 건물이 좀 한국적이라는 느낌.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정원같이 꾸며진 것도 한국적이라는 느낌. 경상북도는 내년 2월이면 대구에서의 더부살이를 끝내고 이전해 경남, 전남, 충남에 이어 도단위 광역 지자체로서는 마지막으로 독립하게 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